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괴 요략의 처방이 중경의 처방을 계승했다고. 처방을 보면은 누구든지 처방을 보고, 아, 중경이 쓴 거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략을 중경의 잡병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금괴요략은 중경이 처방이 그대로 나열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중경이 쓴게 아니겠느냐 했지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의 가금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중경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니까. 자, 요 글은 그 금괴요략에 보면은 그 상한론하고 금괴요략에 보면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많은 의사들은 금괴요략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방서의 비조다. 처방집의 시작이다. 으뜸이다. 이런 소리죠. 경방의 경전이다. 이런 같은 말, 비존이 경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전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상한론과 금괴요략이 본래 한 책이 일서이거늘 이목이 교관함에 당한 이후로 금괴요략과 상한론으로 분리돼서 중경의 그 본질을 손상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옛날 의사, 청대 의사들도 많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막 중국 사람들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과장이에요. 맹신, 상고주의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이거는 그 함부로 쓸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요략방이 대부분 중경의 처방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해설한 거죠. 요략으로서 중경의 잡병으로 여기나, 이렇게 2위, A, B. 이렇게 할 때는 A로서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소리야. 요략으로서 중경의 잡병으로 여기나, 실로 이것은 고서의 통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고서 통례라는 것은 제가 그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자서에서 말씀드렸죠. 여가은 선생이 그 근대 한 지금도 한 100년, 150년 전 학자인데 평생 이 고서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논문을 쓰신 게 고서 통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고서들이 전수될 때그 과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하는 거다 했어요. 대체적으로 고인들이 글을 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편 별행에서 이 단편 별행이 뭐냐? 육경의 변증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음병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 순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계지탕증, 왕탕증, 쇼탕증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단편으로 별도로 전해지다가 전해졌기 때문에 원래 중경서나 금괴요략이나 이와 같은 책들은 본래 그 선후가 순서가 없었다. 그것이 편차, 차례를 엮어서 글로 이루어진 것은 다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우리 그 고전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고전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뭐 장자니, 맹자는 조금, 맹자가 자기 제자하고 말년에 편집 글을 썼다 그러니까, 정리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믿을 수가 있겠죠? 논어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공자 제자들이 전부 다 편차성사한 거죠. 다 학이 편이다, 무슨 편이다, 무슨 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공자 사후의 제자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장자, 뭐 노자 할거 없이 전부 다 한비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수지제에 비록 비슷한 것을 모아 가지고 편집했으나 유치라는 말, 예, 기릭동동의 그 유치방 이렇게 나오죠. 예. 끼리끼리 모는 거. 계지탕증이면 계지탕증, 마왕탕증, 마왕탕증. 그걸 또 태양병이라 해가지고 또 모아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망령되이 서로 부해 억지로 끌어다가 모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증익했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마침내 그것이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금계 요략을 보면은 금계 요략의 그 서의 태반이, 과반이 전부 다 호사자. 호사자라는 건 뭐냐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이치에 어긋나게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후세의 호사가들이 증익한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죠.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장부, 금계요략의 첫 편이 뭐냐면 장부, 경락, 선후, 병맥증, 병치자. 자, 이걸 보세요. 지금 나중에 상한론 책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육경변증 했을 때 태양병, 맥증, 병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갖다가 태양병 대신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갖다 붙여놓은 거죠. 예.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중경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경의 필법이 아니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가 하면, 옛 사람들은, 고인들은 일체의 병증에, 자, 병세가 급하지 아니했을 때에, 급하지 아니했을 때와 병독이 고착되기 전에 무조건 한토화법을 병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보아왔지만은, 상공이 병들기 미변에, 미전, 그러니까 미연에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상공은 항상 미연에 치료했다는 말은 멋있죠.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간병을 보고, 간의 병을 보고, 아, 간은 비를 토, 아니, 그 목금토하니, 목극토하기 때문에 비를 가서 병증을 옮겨버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먼저 비를 실하게 해주니, 보하게 주네, 보에게 주나, 상공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계가, 비가 왕성할 때, 비가 왕성하는 그 시기가 있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비가 왕성할 때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그 소위 말해서 그 오은육기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중이라든지 어느 해에는 비가 왕성하거나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5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가 왕성할 때에는 이 간에서 오는 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비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보다 미치지 못하는 중공은 병이 옮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의 병을 보고 비를 실할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간만 치료한다. 중경서에 이와 같은 설을 일찍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금계 요략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썼잖아요. 이거의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 왜 이게 황당하느냐? 상생상극을 그 극한으로 미친다면 반드시 무한 역행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가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 간병이 비병을 초래한다. 왜냐면은
목극토 하니까. 그러면 간병이 생겼어요. 이 간병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폐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폐에서 이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 폐병은 또 어디서 왔어요? 심에서 온거 아니에요? 심극금 하니까. 아, 화극금 하니까. 이 심병은 또 어디서 왔어요? 수에서 온거 아니에요? 신에서 온거 아니에요? 이 심병은 또 어디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무한역행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간병이 오기 전에 그것을 안다면은 미리 이것을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에서도 배웠고, 모든 책들이 다 해석을 하는 건 좋아요.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학설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이런 글들을 보고 황당했어요. 다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하물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앞에서 요약해서 말한 간병, 비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증상이냐. 그 병증을 근거하지 않고, 병증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에 기반을 두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이 우리가 간병이고 비병인지 아느냐 말이에요. 저도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제 열이 뻗쳐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도대체 간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지, 이렇게 동, 이렇게 때는 동사가 돼요. 증거로 삼고자 하나, 얻을 수가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병이라고 그러네. 하물며 간실, 간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뭘 가지고 간실이라고, 뭘 가지고 간호라는 말이에요. 후세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허, 간양허, 간상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규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 이게 새로운 의안인데, 중경서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론이에요.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 한의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 금괴 요약의 처방을 보면 중경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수 있어도 금괴 요약을 중경이 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사, 만일의 경우, 중경이 만일의 경우 금괴 요약을 진짜로 썼다 하면은 저는 당연히 중경을 비판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 상생상극과 장부경락을 중경이 일찍이 언급한 적이 없는데 금괴 요약은 중경의 잡병론으로 여기는 것은 실로 중경의 문법 체계를 알지 못한 거다. 중경은 글을 그런 식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생상극은 맞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성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냥 개연성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까 말한 대로 간병이 그 비병을 이렇게 야기시킨다. 이와 같은 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대요.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위장 기능이 울체가 됐을 때 억간산을 쓰면 좋다. 그건 해석이에요. 억간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간을 억하는 기능을 억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약이 간의 기능을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름으로는 무엇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어요. 다 착각이에요, 그런 건. 중경의 문법은 비타라. 제가, 자, 이 단언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쓸때 욕먹을 각오하고 쓴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뭐 칭찬 듣으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말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단언을 내린 건 중경 문법 이것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 자, 그 여가은 선생이 고대사 아니 그 여가은 선생이 말한 게 아니라 그 명대의 학자가 얘기한 건데 제가 이름을 착각해 봤네요.
고대사 고인 고그 고인들은 미상 이사이 놀이다 언니다 이 이를 떠나서 증거를 떠나서 이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중경은 병을 떠나서 증상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럼 병과 증상이 어떤 관계냐? 이게 바로 증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증지 후병. 그래서 제가 이 글은 왜 그러라고 그랬었죠. 증상은 병의 반응이다. 표징이다. 이것은 현상에 있어서 예전 사람이 터득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론이에요. 제가 비판받을 수 있죠. 예. 저는 얼마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실증주의니까. 글은 초기에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현학적으로 발전이 되어버린 거죠. 상생상극이니, 간병이니, 비병이니. 중경사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중경서는 병세를 따라서, 즉 병세를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그대로 기술했다. 우리가 앞으로 조문을 공부할 때이 병세의 관점을 통해 가지고 조문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는 순간 그 병의 어떤 흐름, 역동적인 그 기운을 느껴야 돼요. 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숙이 병세의 견지지증을 술지하고, 또 현이라고 해도 돼요. 현지지증이 더 편하죠. 병세를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누군가가 중경이 임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중경은 그대로 나타나는 병증을 기술한 사람이에요. 그 병증이 왜 나타나느냐? 병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이 밖에 어떤 것도 일찍이 기술하지 않았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주의 문자들이에요. 그거는 또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략 가운데에 육경과 팔강 변증과 병인 병명과 변맥 평맥은 이것은 중경에 원래 필이 아니니 자, 부과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사상의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이재만 선생을 그냥 뭐그 맹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존중하는 건 좋아요. 과장된 설은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증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학설은 가볍게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독서법이에요. 공자 맹자를 하더라도 과장되고 맞지 않는 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증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신의 이중, 군자의 말은 믿어워서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춘추좌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게 고방의 정신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반대로 소인의 말은 참남에서 증거가 없다. 자, 진과 신은 따라가요. 제가 증상론에 처음 글쓸 때도 무증이면 불신이다. 아이고, 집 안정하겠네. 아이고, 미치고 앉아. 네.